나이차를 느낀 적이 있어요? 솔직히 친한 형인데? 근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는 아니면은 아, 이 형이 형은 형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어? 그래 그래. 좋다. 그게 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좋다. 난 그건 것 같은데. 현질할 수 있는. 현질. 형은 형이구나. 자산 관리가 가능하지. 그래 그래. 솔직담배. 그게 제일 있구나. 이성 친구한테 인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20살 될 때까지 연애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 진짜? 네네. 예전에 한번 밝힌 적이 있었는데. 네. 어 근데 왜? 내가 한번 사귀어봐가지고 그냥 너무 힘드더라고요. 아, 이별의 아픔이? 네. 그 승현이도 그런데요. 그냥 어차피 결혼까지 갈 것도 아닌데. 어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 여자친구 때문이에요? 아이린 닮은 그 여자친구?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만났다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그 여자친구랑 또 만났거든요. 다시 만났구나. 그러다가 또 헤어진 건데. 아, 진짜였구나. 혹시 제가 그때 어디 프로그램에서 물어봤을 때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해서 맞아요. 그게 되게 힘들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똑같구나, 어린애나. 네. 똑같아요, 똑같아. 아, 일단 제가 너무 미안한 게 제가 만나자고 했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가 또 제가 만나자고 했다가 아, 나쁜 남자, 미워. 그래. 마지막에 헤어지자고. 바쁜 남자지? 바쁜 남자인데 아주 회심의 애드립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뭐 바쁜 남자하고 그렇게까지 어쨌든 아니, 좋았던 얘기는 감동받아서 그래요. 감동받아서 진짜 아니 내가 지금 흥분이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본인 돋보이려고 애들한테 저도 어려워요. 너무 이렇게 이용하냐. 그때 승윤 군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네가 힘들면 헤어지라고. 승윤이도 어른스럽다. 어른이다. 빨려 들어간다. 빨려 어른이야. 난 20살 전까지 연애하지 않겠다.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 맞아. 아픈 만큼.